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전장에서는 좀 상승폭이 확대가 되더니 오늘 새벽에는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속도도 더욱더 빨라졌는데요. 미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지수 한번 보시면요. 다우지수가 1.72% 하락을 했고 S&P 500지수도 2%대, 나스닥 지수도 3%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낙폭이 확대된 것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.6%마저 돌파를 하면서 1년 최고치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S&P 500의 배당률을 넘어섰고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이 떨어진 건데요.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성장주 위주의 정보기술 섹터가 흔들리죠. 정보기술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. 업종에 관계없이 오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애플도 3.5%가량 빠졌고요. 엔비디아가 8%, 페이팔도 4.5% 하락을 했습니다. 또 마갓이라고 묶여있는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을 했는데요. 테슬라가 5.75% 하락을 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3%, 2%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도 정보기술 섹터에서 급등한 종목도 있는데요. 트위터입니다. 2023년까지 매출을 2배 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한편 이번 주에 가장 큰 성과를 보였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요. 오늘 새벽에는 에너지주도 좀 부진했습니다. 엑소모빌이 소폭 0.7%가량 하락을 했고 마라톤오일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각각 3%, 2% 떨어졌습니다. 유럽에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